자, 지금 국제 상황이요. 한번 알아봅니다. 박재영 박사 전화하기 전에 김민석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 연락해서요. 알아볼 게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김민석 박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칼럼도 쓰셨더라고요. 중앙일보 뭐 논설위원이시니까. 트럼프 자만심에 북한이란 비핵화 두 마리 토끼 다 놓쳤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당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네. 이란 비핵화 합의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족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미봉책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2015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건데, 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해제가 되도록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일몰 조항이 있어서.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란은 제한 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핵개발 할수 있는데. 2017년도에 취임하자마자 이제 북한이 계속 뭐 핵실험도 하고 뭐 이런 식이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압박하는 차이에 네. 2018년도에 이제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제1차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란에 대해서 미봉책이었는데 당연히 북한도 이란 수준으로 해달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 우리만 다 없애서 핵개발하는 걸다 없애라고 하느냐 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월 달에 2018년 5월 달에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합니다. 네. 탈퇴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란에다가 바로 12가지 완전한 비핵화, CVID라 그러죠. 네. 검증 가능하고 완전히 폐기하는, 그거를 이제 이란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똑같은 걸 북한에다가 요구를 했죠.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17년부터, 항모 동원해가지고 이제 한반도에서 훈련도 예. 하고 계속 김정은을 압박했거든요. 네. 김정은 그때 굉장히 겁이 났죠. 네. 겁이 났는데, 계속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한 뒤부터는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어떻게 녹였는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뭐 친구라면서 우리는 친한 사이라면서 그러게요. 마음이 슬슬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또그 중간에 돌다리를 놨죠. 네. 그 바람에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실패가 된 겁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실패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뭔가면은 이제 1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 11월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 랠리를 시작을 했어요. 네. 오하이오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일정을 보니까 빡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을 돌아볼 틈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는 매주 아침마다 CIA 국장으로부터 북한 정보보고를 받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일정을 인터넷에서 보니까 11월, 12월 달은 보통 한 달에 한 4번 정도 평균 잡아서 밖에 안 받았고 1월 달 들어서는 이란 문제 때문에 자주 받았는데, 결국 이란 문제도 조금 지금은 정리되면, 이제는 정보 브리핑 또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우선 대선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시간이 별로 없어요. 며칠 전에 힐튼 호텔에서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옛날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원장으로 있는 연구원하고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에 그두 군데가 이제 같이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에서 전에 주한미 대리대사 했던 리비어라고 이제 그게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데 이분 말씀은 앞으로 수주 내지는 수달 몇달 이내에 결국 미국은 북한 비핵화 실패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너무나 이제 북한 핵 문제는 되돌릴 수 없게 됐다 싶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대통령들이 과거에도 자만심으로 미국은 다 실패를 했거든요. 예, 대통령 될때 초반에는 모든 걸다할것 같죠. 근데 시간을 그때 이제 트럼프 되고 난 뒤에 회담하면서 18개월을 지나면서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북한은 그 사이에 핵무장 마지막 단계를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는 북한 또 완전히 이제 그만해졌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 보고 뭐 삶은 소대가리니 뭐 이런 비난한 걸 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이제 그 영변하고 대북 제재 완화하는 걸 바꾸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영변 플러스 알파와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완화 그 공식은 깨진 것이죠,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는 북한 고사작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달러가 올해 말이 되면 가장 많이 쳐도 20억 달러가 안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소비하고 있는 그 달러 그 추세를 보면 내년 말 되면 완전히 고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고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은 북한이 저기 도발을 할 것이라는 거죠. 핵을 가지고 또 한국을 압박할 거라는 거죠. 협박.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고사작전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된다. 예, 식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트럼프가 결국, 이제 우리가 북한 도발에 대비할 수밖에 없네요. 비핵화는 뭐 되돌릴 수 없는 실패. 로 돌아왔고 그뭐 우리가 진작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만 뭐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 건데 이제 뭐 끝난 것 같습니다.